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중림리에 있는 댁을 소개합니다. 홍성 시내와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보일 정도로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너른 눈을 사이에 두고 한편은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번듯한 풍경이고 반대편은 집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풍경의 마을입니다. 소개해드릴 주택은 한가한 풍경 안에 자리 잡은 소박한 주택입니다. 면적 331제곱미터, 약 100평의 계획관리지역 한필지 대지에 85.09제곱미터, 약 26평의 경량 철골 구조 단독주택으로 2010년 7월 사용 승인되었으며 방향은 거실 기준 서향입니다. 집 앞까지 마을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진출입에 어렵지 않은 이 집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으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화면에서 보니 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지어졌네요. 여름의 녹음에 둘러싸인 검붉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지상에서도 멀리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보입니다. 집으로 진입하는 마을 도로는 폭 3미터입니다. 집 하단 기초는 둥근 농두를 사용해 모양을 내었습니다. 측면의 보일러실입니다. 창고로 겸해 사용하는 듯합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후면의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네요. 국유지이지만 이 집주인이 계속 가꾸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너무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와 멀지 않은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8분 정도, 초등학교 자차 2분, 도보 15분 정도, 중학교 자차 7분, 면사무소 등면 소재지 자차 8분 내외, 고등학교,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 자차 10분 내외,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 자차 20분 내외 거리입니다. 시내 생활권과 가까우면서 조용한 곳을 찾는 분에게 최적의 조건입니다. 주택 인근 국유지에 산소 선호기 있고 직선 거리 약 150m에 태양광 있으나 반대편으로 경사져 있어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입에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500m에 축사 있으나 시야에도 보이지 않고 영향 없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면으로 나 있는 창 위에는 모두 렉산을 씌워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장독대를 두었습니다. 타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는 현관이 제법 넓습니다. 미닫이 중문을 열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일자형 구조의 치사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주방 바로 옆의 욕실을 지나쳐 작은 방부터 봅니다. 어르신 두 분만 사는 곳이라 여러 가지 물품이 있으나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주방 옆의 욕실도 널찍하네요.
욕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현관 오른쪽의 안방입니다. 침대가 놓여 있지는 않지만 놓았더라도 공간이 좁지 않을 것입니다. 안방 옆의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이곳 또한 널찍합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방툴, 거실, 주방, 욕실 하나 다용도실의 구조이며 생활용수는 지역 상수도,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집만 매매하는 조건이지만 주변에 국유지가 있으므로 텃밭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내와 거리가 가까워 시내 생활권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조용한 곳에서의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께 크지 않은 금액으로 최적의 조건인 곳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듣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